근데 그런 걸 참고 견뎌내고 그냥 버티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아, 그때 내가 참길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길 잘했다,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수학을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천재는 아니었지만 영재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안 좋다면 안 좋고 좋다면 좋은 습관이 모든 걸 약간 수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 계산보다 감정이 앞서야 되고 감성이 앞서야 되는 일을 선택할 때도 이게 과연 나랑 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확률이 50%가 넘어가나? 50%가 넘어가면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쪽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끔 느껴요. 죄책감을 좀 느낍니다. 아, 나란 놈은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너무 냉정하구나. 막 뼛속까지 계산적인 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40년 살면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수학적으로는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자살 권장 방송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아주 잘 쳐줘도 10번 중에 한 7, 8번 진짜 살기 싫은 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10번의 이벤트가 생기면 그게 뭐 1년 안에 다 생길 수도 있고 10년에 걸쳐 생길 수도 있지만 각자마다 다르니까, 이벤트라는 게 뭐 그게 뭐 결혼 이런 이벤트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이지만 부모님의 뭐 사망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대충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10번 중에 7, 8번은 보통 힘들고 괴롭고 살기 싫고 짜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런 걸 참고 견뎌내고 그냥 버티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아, 그때 내가 참길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길 잘했다, 그런 순간이 와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러면 사실 안 사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아니 생각해보세요. 10번의 이벤트가 있으면 5번 정도 안 좋은 게 있으면 5번은 좋은 게 있어야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사후세계란 게 있고 이 라인이 있어서 이걸 넘어가면 난 저쪽에서 또 다시 인생을 마치 게임 리셋하듯이 시작할 수 있으면 나는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아. 왜냐면 이 인생은 7, 8번 마이너스다가 두세 번 플러스니까 아 이거는 살면 살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더 쌓이거든요. 저쪽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 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심지어 플러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계속 사는 거는 사실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터미네이터 2처럼 제일 두려운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면 사후세계가 있는 거라서 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죽었는데 컴퓨터 꺼지듯이 화면이 딱 꺼져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내 명대로 안 살다가 중간에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살고 죽었거나 아니면 뭐 사고사로 죽었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을 했거나 그러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었고 사후세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처럼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은 인생이면 아 나 더 빨리 죽을걸, 아 저쪽에서 인생 좀 대충 살걸, 뭐 이렇게 아둥바둥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터미네이터 2 영화 끝나는 것처럼 기계처럼 컴퓨터가 탁 꺼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죽고 나서 엄청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사실 참으려고 그러고 그런 기대는 없어요. 참으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커진 거야 라는 기대는 저는 솔직히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살아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처럼 주어진 환경도 좋고 일도 좀 잘 풀렸고 이런 사람이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사실 인생은 살면서 할수록 마이너스가 더 많이 쌓여요. 물론 그 마이너스 한 7, 8개를 플러스 2, 3이 다 있게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죠.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슬픔과 괴로움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거를 잊거나 그게 씻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냉정히 저같이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막 요즘에 3포세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유행하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요, 다음 생을 노려보세요. 다음 생애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심지어 다음 생애가 지금 생애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윤회에서 태어났더니 막 사람이 아니고 무슨 벌레로 태어나면 어떡해. 그럼 사람으로 태어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훨씬 낫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기대값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99%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구슬 중에 한 개가 당첨되면 1억을 주고 어떤 구슬이 99개가 나오면 만 원을 네가 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100분의 1 확률이지만 확률을 곱해보면 결국은 1억 탔을 때 기대값이 훨씬 더 크잖아요. 기껏해야 만 원 잃는 거고 100분의 1이지만 100분의 1 곱하기 1억 한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기대값으로는 그 구슬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은 구슬 뽑을래? 만 원 잃을 수 있는데 뽑을래? 그럼 뽑습니다. 왜냐하면 1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니까.
그거의 연장선에서 저는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아무리 슬픈 일이 닥치든 괴로운 일이 닥치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면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만 돼도 나도 죽겠어. 죽을 수 있어. 미련 없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고 친구들이 좀 슬퍼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겠지만 많이는 아니어도 하지만 죽으면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사후 체험을 하고 왔네, 종교 지도자가 누굴 얘기하네, 그래도 뭐 누가 확신할 수 있나요? 아무리 종교적 믿음이 강해도 저도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는 아 이게 과연 천국이란 게 있을까? 뭐 있어도 내가 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죽을걸요?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100% 저렇게 확신할까?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제가 종교를 폄하하려는 건 저도 종교를 믿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는 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진로 고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보면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 그런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인터넷 나중에 욕도 많이 먹었죠. 너무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청춘 있잖아. 아프면 환자지 X새끼야. 뭐가 청춘이야? 뭐가 청춘이야?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요. 인생은 계속 아파요. 10대는 10대대로 아프고요. 그 어릴 때도 진짜 많이 아팠고요. 20대도 아프고요. 30대도 아프고요. 아픔의 강도는 사람마다 상대적이라서 내가 봤을 때 제가 아픈 게 하나도 안 아픈, 나였으면 안 아플 것 같아도 그 사람한테는 진짜 아플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민을 남한테 얘기하면 웃을 고민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막 밥맛이 떨어지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갔으면 정말 힘든 고민일 텐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별로 안 힘들었던 적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 내가 하필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헬조선에 태어나서 왜 하필 내가 20대여서 30대여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아니고요. 인생은 원래 아파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뭐 아니면 뭐 이런 빈부 간의 격차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그냥 인생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살면 살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살을 한다는 건 더 손해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저같이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자살이라든지 삶을 포기하고 이번 생은 글렀어요. 나 어차피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어차피 아파트 못 사. 그러니까 이번 생 버리자. 그냥 뭐 욜로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설픈 말로 막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10대, 20대들 되게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계산적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20대였던 시기만 해도 낭만도 있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막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저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 보고 되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해봤는데 요즘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막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고 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A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저희 위에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대학교 3년 내내 돌다가 4학년 때 바싹 공부해서 취직하셨던 그게 가능했던 시기였고 제가 공공학번입니다만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가 대학을 81년생이니까 그때는 적어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엄청 놀아도 됐었고 심지어 저는 2학년 때까지도 놀았었어요. 시험 때도 공부 안 하고 막 들어가고 3, 4학년 때 바싹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이라든지 유학 갈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요새는 1학년 때부터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왜 옛날에 태어날 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생각을 냉정히 해봐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리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지만 막 가끔 의사 사이트나 치과 의사 사이트나 뭐 서울대 사이트 가끔 들어가 보면 아 요즘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막 인구수는 적어서 뭐 뭘 해도 그게 개업이든 뭐 취직이든 뭘 해도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시기에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또 하필 왜 우리나라 같은데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20, 30년 전에 비해서. 근데 다른 나라 태어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네, 이유는 인생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